시초가의 이 종목, 오늘은 KTB 투자증권 이성웅 차장과 함께합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먼저 지난 종목들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. 이성웅 차장의 종목입니다. 먼저 2월 17일에 FNF 진입을 했고요.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3.97%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. 다음으로 한섬 35,750원에 편입했습니다.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2.52%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. 다음으로는 3월 3일에 진입했던 아이원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1,500원에 편입이 됐고요.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0.48%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. 네, 가장 먼저 아이원스 전략 점검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전일 종가 기준으로는 8% 마이너스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좀 어떻게 접근해 보면 좋을까요? 저는 뭐 계속 그 떨어졌 때마다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요. 우선 뭐 시장에 떨어지는 부분은 이기지 못했다는 건 사실이고, 하지만 뭐 최대 실적, 작년 최대 실적에 대한 기대감에 올해 같은 경우는 그 이상의, 특히 이제 아이원스 같은 경우에는 이 반도체 세정 쪽에서의 특화된 기업이라 볼 수 있겠는데, 마진이 많이 남는 이 코팅 쪽에서의 사업 부분 같은 경우에도 순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주가 떨어질 때마다 어떤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고 이 펀더멘탈 괜찮은 종목들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. 또 할 때도 과감하게 하는 것도 나은 것 같아요. 네. 요즘처럼 좀 변동성이 심했던 시장에서는 오히려 펀더멘털이 탄탄한 종목들을 모아가는 기회로 삼아보자. 아이원스도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바로 오늘도 이제 진입할 섹터 어떤 섹터인지 공개해 주시죠. 아마 그 대선 뭐 좀 끝나는 상황인데, 대선에 대한 부분에서도 항상 역사적으로 가장 그 수혜를 받은 업종이 바로 건설 업종이라고 볼 수 그렇죠. 있겠는데, 뭐 이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런 뭐 대선 이슈보다도 이 지정학적 어떤 글로벌 리스크가 더 있었기 때문에 이 건설 업종이 대선에 대한 특수 부분을 누리지 못했던 게 사실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. 뭐 하지만은 지금 오히려 대선이 끝난 이후에 그 전에 받지 못했던 이런 시장에서의 프리미엄을 뭐 오늘이나 이번 주 그리고 앞으로도 받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. 우선 당선인은 정해졌지만 그 전에 모든 후보들이 이 부동산에 대한 문제 부분에 있어서 개선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. 그렇죠. 공통적으로도 뭐 그거죠. 어떻게 보면 주택 공급 늘린다라는 게 골자라고 볼 수 있겠는데, 이번에 그 윤석열 당선인의 이 앞서서도 좀 이슈로도 얘기했지만은 250만 가구 그리고 재건축과 이런 리모델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뭐 과감한 투자나 또 세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이 어떤 완화에 대한 조치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, 뭐 이런 부분을 건설업종에 대한 어떤 주가 부분은 반영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좀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, 실질적으로 봤을 때도 건설업종 상장지수 펀드죠. ETF로 봤을 때도 주가에 대한 부분이 오히려 뭐 시장 업종 대비해서는 그전에 좀 좋아졌다는 부분을 본다고 한다면은 뭐 이제는 오히려 길이 정해졌을 때 어떤 매수세가 펀드멘탈 상으로 봤을 때도 과감하게 들어올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뭐 우선 재개발, 뭐 재건축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세부사항이 계속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. 뭐 안전진단이나 어떤 용적률 상향, 이런 가지 면에서 봤을 때도 계속 이슈가 그 어떤 정책이 나왔을 때 이 건설업종에 대한 지금 안 좋은 이슈 하나도 없거든요. 제가 봤을 때는. 그렇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상승 여력이 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, 하지만 이 건설업종 안에서도 세부적으로 봤을 때 이 업종 그 기업들 면에서 봤을 때는 이 대형 건설사 위주로의 어떤 포트에 대한 편입 부분이 크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. 뭐 그러기 때문에 뭐 대형 건설사 1순위, 그리고 중견 건설사, 그다음에 건자재 업종 순으로 이 종목들에 대한 부분을 접근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, 지금 대형 건설사가 어떤 연결 매출에서 봤을 때도 중소형 건설사보다는 매출이나 이런 성장률이 굉장히 높은 상황으로 가고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잘 아시다시피 뭐 현대건설, 뭐 DLENC, 뭐 GS건설 이런 기업들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, 뭐 최근에 원자재 가격 상승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원가 상승 부담에 대한 부분이 건설업종의 우려감을 좀 있는 건 사실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, 뭐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
이 어떤 대출 규제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 대선이 끝난 이후의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이 해소 관점에서 계속 갔을 때는 투자 심리가 바뀔 가능성이 역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가 좀 떨어졌을 때 매수 관점을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. 네, 오늘 시초가에 공략할 섹터 건설주 선택을 해주셨습니다.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전 대선 전에 지금 여러 가지 뭐 리스크 속에 충분히 반영이 되지 못했다라는 점도 함께 짚어주셨고요. 앞서 저희 의견과 또 비슷하네요. 대형주 위주로 좀 관심을 가져보면 좋겠다. 그럼 저희는 그때 종목은 선정을 못했거든요. 어떤 종목 좀 살펴보고 계세요? 역시 뭐 GS건설 말씀을 드릴 텐데 우선 대형건설사로 살펴보자 말씀을 드려 부분에 있어서 이유는 역시 이제 뭐 주택공급도 1순위이긴 하지만은 이 대형건설 안에서도 이 자이라는 네. 어떤 가장 큰 높은 브랜드력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이제 GS건설의 장점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. 한마디로 이제 도시개발 사업이나 어떤 수도권 정비에서 봤을 때는 다른 대형건설사들 대비해서 경쟁력이 활발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현재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뭐 기존에 이 GS건설 같은 경우에도 뭐 플랜트나 여러 가지 사업을 했었는데 좀 수익성이나 여러 가지 방향을 봤을 때 이 플랜트나 해외 쪽에서의 어떤 수출보다도 지금은 지금 국내 쪽에서의 이 주택 공급에 대한 사업 부분으로 많이 빠르게 좀 바뀌고 있거든요.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가시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현재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. 한마디로 이 현금 흐름 창출하는 부분이 이 쪽으로 지금 사업 방향을 틀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우선 지금 그 뭐 플랜트나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축소한다 말씀을 드렸는데 하지만 뭐 주택 공급으로 본다 뭐 주 내수 쪽에서만 집중하고 해외 쪽에서를 줄인다라는 것보다도 해외 쪽에서에 대한 부분을 약간의 좀 딜레이 시키고 신사업 쪽으로의 방향을 좀 많이 바꾸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뭐 주택 공급으로만 실적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라 뭐 베트남이나 여러 가지 신사업 쪽에서의 진출 부분에서의 이 가시화를 계속 하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GS건설에 대한 어떤 그 해외 사업에 줄이는 상태에서 뭐 한 가지 부분에만 집중한다라고 판단하지 마시고요.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올해는 좀 기대해볼 만한 신사업이 많다라고 네.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네, 저희 지금 현재 뭐 지금 42,800원 제 종가로 끝났는데 충분히 매수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지금 현재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도 목표 주가를 지금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요. 하지만 지금 높이고 있는 구조가 있어서 뭐 PBR이나 이런 부분을 다른 업종 대비해서는 저평가 구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 관점 접근해도 괜찮다. 그리고 목표가는 1차적 5만 원, 손절가는 3만 8천 원 말씀드립니다. 네, 오늘 시초가에 공략할 종목 GS건설 제시해드리고요. 5만 원까지 살펴보겠습니다. 이성웅 차장과 함께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